좋아하는 건 주로 슈프림 위주로 많이 입고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의 윈드브레이커 연재 중인 조용석입니다. 집이 되게 화제가 되었었잖아요. 집 소개 한번 해주세요. 돈을 벌어서 처음 산 집이라서 되게 의미 있고 좀 뜻깊은 집인 것 같아요. 출연한다고 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패션 쪽을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무신사나 예전에 쇼프랑 이런 데도 많이 활동도 하고 항상 저는 이런 좀 트렌디한 작품을 계속 하고 싶어요. 또 한끼 줍쇼 나오고 많이 좀 사람들이 되게 좋게 봐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웹툰으로 장만한 옷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미니 매장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그 드레스룸이랑 이런 경계가 없이 애매해진 상황이 됐는데 옷장은 이쪽은 조금 명품 라인으로 해놓고요. 거의 슈프림으로 다 배치를 했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 반팔, 이쪽은 일반 트레이닝 바지 이런 식으로 좀 찾기 쉽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은 어떤 거예요? 좋아하는 건 주로 슈프림 위주로 많이 입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슈프림을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서 저한테는 좀 뜻깊은 게 이제 아키라랑 슈프림 콜라보한 건데 제가 이제 아키라라는 만화를 원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것도 아키라랑 슈프림 콜라보한 건데 이것도 만화 속 한 장면을 재현해놓은 건데 뭐 티내는 거 좋아해서 입고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한때 되게 많은 연예인분들도 입고 나오고 치쿠스라고 그때는 불리었는데 슈프림 노스페이스 콜라보 작품인데 이 브랜드도 되게 평하게 자주 입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어릴 때 쿠보즈카 요스케라는 그 일본 모델인데 그때는 아시아 슈프림 모델이기도 했었어요. 그 사람의 옷 입는 거나 이런 걸 빠지게 됐는데 제가 돈을 벌면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를 좀 원 없이 사자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슈프림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저한테도 좀 뜻깊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종류는 어떤 거예요? 주로 후드나 반팔 위주로 많이 입어요. 그냥 스와로브스키랑 슈프림이랑 콜라보한 건데 이거는 포인트로 반짝반짝해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고 안 뜯은 것도 있어요. 스와로브스키랑 슈프림 콜라보한 거 이거 종류별로 했는데 저한테는 이게 20주년으로 나온 거라 좀 의미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구해낸 것 같아요. 가장 잘 샀다 싶은 아이템 어떤 거예요? 다 잘 산 것 같은데 대학교 때부터 자주 입고 다니는 게 저는 이거거든요. 나이키랑 슈프림 콜라보인데 이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거의 10년 넘게 겨울마다 항상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제일 오래된 제품. 네. 그래서 더 애착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항상 입었고 그래서 추억이 있는 옷이라서 좀 더 그 애착이 가요. 가장 비싼 아이템은 어떤 거예요? 이거 900에서 1000 정도 주고 샀거든요. 초반에 슈프림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거거든요. 슈프림이랑 루이비통. 근데 저한테는 되게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명품이랑 스트릿이랑 콜라보를 한다고? 하나쯤은 사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당시에 좀 무리해서 샀고요. 근데 후회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역사적인 그 기념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기점으로 많은 패션 쪽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념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바지도 세트로 이렇게 갖고 있고 이것도 루이비통 슈프림 그때 나왔던 목도리인데 아 그때 좀 레드 컬러 구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목도리 레드 컬러를 한 2, 3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천? 리셀로 산 게 좀 많아요. 슈프림 퍼 자켓인데 지금은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슈프림 박스로고나 이런 기본적인 반팔이나 후드는 거의 리셀로 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신 슈프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산 게. 뭐 이 번호 적힌 건데 이게 야광이에요. 자살 방지 번호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의미는 정확히 설치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자수나 이런 퀄리티가 예뻐가지고. 말고 다른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떤 거예요? 핏도 되게 루즈한 예쁘고 그래서 좀 에센셜 브랜드를 그냥 편하게 잘 입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셔츠 같은 거는 고샤 버버리 그 콜라보 된 거 있는데
유니크하고 튀지도 않고 평상시에 후드 위에도 많이 걸쳐 입기도 하고 잘 손이 가는 옷인 것 같긴 해요. 요즘에도 쇼핑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옛날보다는 좀 빈도수가 좀 줄었어요. 한 달에 그냥 한두 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옷을 저렇게 잘 입으면 뭐 할까? 사람 자체가 좀 별론데 요즘에는 약간 돌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옷보다는 나를 좀 멋있게 만들자? 나라는 사람을? 그 윈드브레이커 캐릭터들이 옷을 되게 잘 입잖아요. 아, 네. 네, 항상 핫템을 착용하던데 캐릭터 의상을 그릴 때 참고하시는 게 있어요? 제 만화 캐릭터가 약간 좀 그 당시 제 자식 같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못 산 옷을 입히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만화를 연재를 했어요. 만화를 그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옷을 그리는 그런 순수한 재미? 제가 예전에 원래는 나이키 디자이너가 너무 어릴 땐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이키 매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20살 때. 그러면 항상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뭔가 숙명의 라이벌처럼 그런 의미로 유빈이는 항상 아디다스를 입혔고 자연이는 나이키를 입히면서 재미로 이렇게 입히기도 했고요. 근데 질문 뭐였죠 아까? 이상한 쪽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한정판 있으실까요? 미영이랑 그 자전거에서 키스씬 장면 때 입었던 옷인데요. 이게 아디다스 팔라스라고 초반에 나왔던 제품인데 되게 크루넥인데 되게 예쁘고 원단도 좋게 나와서 만화 캐릭터에 제가 입혔던 것 같아요. 이거 오엔 그 금발 남자 있는데 되게 많이 주셔야 되는데 키스랑 베르사체랑 콜라보한 거예요. 신발은 런스타 하이 이걸 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있는 아이템들을 조금씩 이제 코디하면서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미션 하나 준비했는데 각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살려서 코디를 해주세요. 좀 선물 감사합니다. 네. 전 그냥 이대로 입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약간 좀 편하게 프리하게 입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리닝에도 편하게 그냥 입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박스 로고 포인트로 이렇게 스트릿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이렇게 입을 것 같고 아마 자연이 같은 경우는 그냥 검은색 후드 그냥 일반 검은색 후드에 그냥 자켓 입 추리닝 바지에 그냥 자켓으로만 이렇게 포인트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올 블랙으로 해서 이거 하나로 포인트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신어도 입을 것 같아요. 런스타이랑 이렇게 라이더 자켓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좀 너무 강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편한 옷으로 해서 라이더 자켓만으로 포인트를 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신발도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네, 당연히 옷을 좋아하면 이게 옷, 운동화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냥 마스야드 진짜 너무 자주 신어요. 나중에 아기가 있으면 이렇게 커플로 신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또 신발 자체가 코디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려요.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 편하게 진짜 예쁘게 잘 신을 수 있는 신발. 이제 그 다음 판이 이거였거든요. 우주 뭐 그걸로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건데 외국에선 되게 좀 난리 났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 조던에 박힌 건데 이제 올림픽 기념으로 나온 건데 레어한 제품이었어요. 우리나라 한정판 기념이고 좀 제가 조던을 좋아해서 되게 이거는 너무 갖고 싶었던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신고 저는 기념으로 갖고 있고요. 가장 아끼는 아이템 한번 보여주세요. 다 아끼는데? 이거 케이스랑 한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반다나가 외국에서도 그렇고 반다나 디자인이 원래 인기가 많아요. 스카시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건데 이것도 신발이 되게 예쁘게 나오고 기념적인 거라 이제 오프화이트 버질이랑 시카고 초반 모델인데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막 페인트도 칠하고 막 꽃도 하고 해서 과감하게 막 낙서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좀 마음 같아서는 막 매직으로 커스텀하고 하고 싶은데 전 아직 그 정도까지 용기가 없어서. 가장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가 어떤 거예요? 나이키를 되게 좋아하죠. 그냥 조던 위주 신발 위주로 올려놨고요. 처음에 제가 조던 처음 샀던 신발이 카마인이었어요. 전 처음에 카마인이 신발이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슈프림 컬러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서 이 신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서 조던을 모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제 만화에도 그 한나미가 카마인 신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수라라고 이제 브레드랑 시카고를 이렇게 반반 섞은 건데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무슨 너무 흉악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이거 당첨된 거예요. 기념으로 이것도 갖고 있고 컨버스 중에 지금 많이 변색됐는데 처음에 버질이랑 컨버스랑 콜라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안에가 다 투명하게 돼 있었는데 독특해서 갖고 있고요.
어떤 자전거 타세요? 처음 탔을 때 픽시드 기어 경륜 자전거 원래 처음 탔었고요. 차비 학기를 하고 대학교 때 그래서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취미생활 자전거 타는 걸 했었고 지구의 오케스트라라고 좀 자연 환경에 대한 만화를 좀 그려볼까 해서 조금 준비를 하다가 친구가 또 자전거도 타고 어차피 네이버에 스포츠물이 없으니까 스포츠물도 한번 해봐. 너가 좋아하는 자전거 괜찮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네, 이렇게 했는데 스포츠물 다시는 하려고. 윈드브레이커 캐릭터 중에서 누구랑 가장 비슷해요? 자연이가 제 어릴 때 성격이랑 비슷해요. 약간 사람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고 제 스스로 아싸였어요. 그냥 혼자 자연이는 공부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그림만 그리고 약간 표정도 무표정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뭐라 가지? 아, 왜 길을... 대박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중박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박은 아니고요. 좀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풀렸다면 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지금요? 네. 저 옷 다 팔고 신발 샵이 나오냐? 모르겠어요, 저도. 자연이 진짜 고자예요. 근데 이게 저랑 비슷하다는 게 제가 아니 고자가 아니라 아니 고자 아니 그게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표현하는 게 서툴 뿐이에요. 그냥 고자연 누굴 모티브로 하셨나요? 저요? 아니 조용석 작가님 나이키맨이 하시나요? 네, 어릴 때부터 네 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안경 브랜드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브랜드는 중요치는 않고요. 자기 얼굴형에 맞는 안경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옷도 핏이 중요하듯이 안경도 자기한테 맞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세계 대회 편도 있나요? 그리고 전체 대략 편수점요.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대회를 잘 끝내는 게 목표고요. 윈드브레이크 완결되면 차기자고 생각하시는 웹툰 있나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아직 확실치가 않는 부분이라 조금 더 준비되면 나중에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본인 작품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미가 약간 제 이상형이거든요. 남자로서 그냥 유머러스하고 단순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여자 캐릭터 중에서는 셀리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 이렇게 나가는 게 저한테도 약간 많은 고민을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저의 일상 중 일부분을 좀 이렇게 공개해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노 씨 노래 중에 나이키 슈즈라는 노래를 예전에 되게 좋아했어요. 또 슈프림 캠프캠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 중 저는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시드래곤 5000도 궁금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산다라바 님도 되게 스트릿이나 이런 스타일 되게 많이 잘 입으시더라고요. 궁금...